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은 할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서울반도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4689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4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 5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울반도체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서울반도체는 일반 조명, IT, 자동차, UV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LED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또한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니 LED 기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야 0.0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락 추세에 돌파하면서 상승 이어나가다가 약간 차익실현 맵을 나오고 이 구간대에서 어느 정도 횡보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RSI 지수도 과열 구간에 있어서 이 구간대에서 횡보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수 자체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지금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4거래일 연속 음봉 그리면서 지금 19,500원대 지지선까지 이탈하며 하락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지수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게 되면 코스닥 지수 자체가 4거래일 연속 큰 조정을 맞으면서 이제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거래일 이전에 2거래일 조정받은 것은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하면서 약간 조정을 맞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FOMC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나서도 2거래일 연속에서 조정이 나왔는데 이 2거래일 연속에서 조정이 나온 이유는 다음 주 월요일 5월 3일날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안감으로 많이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이 커지면서 지금 2거래일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 자체만 빠르게 반등 주게 된다면 이 서울반도체도 빠르게 반등 주면서 19,500원대의 지지선 빠르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은 주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고 잘 버텨준다면은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빠르게 반등 나와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공매도 때문에 지수 자체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하락 이어나갈 수 있겠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으로는 그렇게까지 큰 폭의 하락은 나올 것 같지 않고요. 약간 하락한 이후에 빠르게 반등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반도체 또한 빠르게 19,500원대 지지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지수의 흐름 좀 유심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500원대 지지선 이탈하긴 했지만 아래쪽에 18,000원대 지지선까지 있기는 하지만 이 지지선 아래까지 내려올 것 같지 않고요. 이 구간대에서 빠르게 반등 나와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LED 3위까지 올라섰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이 매우 기대되어지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 주가의 반등을 빠르게 주고 그리고 상승의 폭도 좀 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1분기 실적 나오지 않고 1분기 실적 나왔는데요. 1분기 실적 조금 살펴보시게 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왔는데 아직까지 영업이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나와야지 잠정 실적이 아닌 정말로 이제 실적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책정되는지 나와야지 어느 정도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영업이익 나오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이 정도면은 그래도 시장의 예상치까지는 부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만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조금 큰 폭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당연히 주가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나오게 된다면 그에 따른 모멘텀 발생할지 아니면 컨센서스를 상회할지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서울반도체에 일단 1분기 영업이익 나왔는데 컨센서스보다 약간은 하회했지만 그렇게 크게 심하게 하회하진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합했다고 볼수 있겠고,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온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연간으로 보게 된다면 꾸준히 영업이익 늘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지수 자체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모습이고요. 지수 자체만 빠르게 반등 나와준다면 이 서울반도체 또한 빠르게 19,500원대 지지선까지는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 외국인이 약 4거래일 매도를 했던 모습이고요. 기관은 어제 매수세로 돌아섰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음봉 전환한 모습인데요. 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세로 들어와 주어야지 좀큰 폭으로 양봉 그리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오늘 모두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쯤 매수세로 수급 전환하면서 매수세로 들어와주면서 양봉 그리면서 반등 줄지 그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서울반도체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봤고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AP투자연구소 팀 알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서울반도체라고 이제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계속해서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반도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팀 알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검색창에 이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은 이 위쪽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보시게 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2021년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이제 초록색 라이브로 깜빡거리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 카테고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이번 연도 올해에 계속해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준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번 주 금요일날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은 오전 7시 40분부터 실시간 리딩에 들어가신 모습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종목 추천을 먼저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이제 전일 미증 시부터 시황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게 됩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며,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갈 때는 현재가, 기준 매수가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면서 종목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저희 홈페이지에만 들어오시면은 열람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무료 이런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